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홀이고요. 오늘 주가 1.3% 밀렸는데, 일단 오늘 뭐 동시 만기일이었고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긴 해야겠죠. 최근에 이천 쪽으로 기관들이 돈을 또 많이 집어넣었는데, 오늘은 다른 업종들이라고 해봤자 뭐 조선 쪽, 그 다음에 뭐 저PBR 이런 쪽만 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좀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뭐 주가가 많이 밀린 건 아니거든요. 오늘 연기금도 빼간불이 들어와 있고, 투신 매도 얼마 안 되고, 보험 빼간불, 기관 쪽의 포지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은봉에 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어제랑 똑같은 관점에 위치해 있다. 종가라고 해봤자, 똑같은 이제 4만 원대거든요. 그쵸? 앞자리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그어놓고 일단 지지, 단기적으로 좀 지지해줘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딱히 크게 이탈이 나온 건 아니고, 이러면 2차전지가 어쨌든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이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가장 강했던 업종이 2차전지였고, 반도체가 그렇다고 오늘 뭐 호재를 띄우고 막 올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라이벌 하나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나마 움직인 거다 변두리 업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닥이라고 해봤자 알테오진 HLB 빼면은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지루한 오늘 시장이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힘을 주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날이었다. 이게 오늘 보스콜딩스의 굉장히 좀어 그냥 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은 아직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뭐 들어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오늘 그냥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유입이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기관 쪽에 오늘 이제 사모펀드랑 금투 매도 나온 거, 투신 매도 나온 거, 이런 물량들이 이제 개인 쪽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나온 거좀 넘어가고, 프로그램이 중간에 매수를 팍 집어 넣었는데, 지금 외국인 쪽은 일단 시티그룹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밸런스도 있을 거고 아마 중간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 포지션이 이게 앞으로의 뭐 방향을 이제 뭐 대변하는 그런 매도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냥 각자 자리만 잘 지키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이벤트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 게. 그거 잘 마무리 지으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반도체는 뭐 만기일인 걸 감안을 해도 음봉이 크게 나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좀 제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FOMC 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도 이런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FOMC 일정한테 가장 불리한 거는 어쨌든 반도체예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그나마 FOMC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앞두고 2차전지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도 많이 봤었고 지금 가격 라인도 뭐 크게 흔들고 있진 않아서 이제 그냥 똑같이 양봉 반등 나오는 거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이런 음봉 만들어주면은 뭐 나쁠 게 없죠. 지금 주도권은 비중으로도 하시면은 이차전지 쪽이 아직도 좀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안 밀거든요 크게. 그 다음에 같은 이제 그룹 중인 인터내셔널 얘만 봐도 아 지금 얘는 딱 봐도 갈것 같잖아요. 뭔가 흐름 자체가 조정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포홀에도 똑같이 그 관점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오늘 포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양봉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때 시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을 어쨌든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밑으로 절반 라인도 허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대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 반도체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강세 종목이 나와주는지, 주도주가 나와주는지. 그 다음에 SDI랑 인터내셔널. 이게 왜이두 개를 보냐면 그저께 가장 강했던 애들이 얘네거든요. 양봉을 가장 많이 뽑아준 게. 그래서 쟤네들이 흐름을 유지만 해주면은 웬만큼 나머지 이찬 종목들은 그 흐름을 좀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락의 일부는 또 개파락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너무 우리가 또안 좋게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갭이
많이 뜨는 것보다 갭이 좀 밀리는 게 선물 옵션 그 만기일 동시효과에 나오는 패턴 중에서는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될것 같아요. 오늘 음봉에 많은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등록 신청 누르신 다음에 호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단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요. 테마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이럴 때 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좀 기회비용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장 빠지고 하면 그때는 매매를 뭐 줄여야겠지만 지금은 줄일 때는 아닙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